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을 또 갑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날씨는 지금 기온이 읍내는 한 20도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고산지대로 올라오니까 지금 13도, 한 15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5분이고요. 일몰은 18시 31분입니다. 해가 진짜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고산지대 나무들도 이제 새순을 틀려고 거의 지금 막 시작을 할까 말까 하네요. 날씨가 구름이 좀 끼어있고 그렇지만은 오늘도 산으로 한 가볼게요. 지금 바람은 예보상에는 한 10km 분다는데 산에 오니까 한 15km 정도 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 남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400에서 500 정도 되는 산입니다. 지금 차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멀리 올라가진 않지만은 작은 능선을 한 두 개 정도 넘어야 절벽이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첫 번째 능선을 하나 넘으니까 큰 절벽은 아니고 이 작은 절벽이 하나 나타납니다. 원절벽은 이 정상 치고 그 다음 한 골 더 건너가야 됩니다. 가기 전에 황구가 작은 절벽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가려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크진 않지만은 이런 중급 좀 안 되는 이런 삭대들이 있죠. 자원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 한, 시방이 한 개 달려있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그런 삭대 같습니다. 저 절벽 난간에 있었지 싶은데 또 더 큰 삭대들이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벽 위로 올라왔는데 이 어린 삭대들은 절벽이 난간 쪽으로 떠문떠문 있거든요. 홍구가 찾는 이 큰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어린 자원들밖에 없을까요? 저기도 한번 보시죠. 한 3m 앞에. 자, 저기도 떨어진 삭대가 하나 있는데 다 고만고만하네요. 큰 삭대들이 또 있나 찾아볼게요. 자, 이제 한 능선 지나서 두 번째 골짜기 넘어오니까 저 건너편에 황구가 가야 할 절벽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쪽에 우측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그 뒤에 세 번째 자리. 지금 이 자리를 보려고 왔는데 일단은 뭐 세 개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좌측에 한 개, 중앙절벽 하나, 우측 하나, 요 한 두 개, 두 군데 살펴볼게요. 저 좌측 중앙절벽에는 괜찮은 턱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 두 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는 급경사라가 못 내려가지고 좀 더 건너가가지고 경사가 좀 완만한 곳에서 저쪽 건너편 골짜기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 계곡 건너와서 오늘 가야 할 절벽 그 아래쪽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중앙절벽은 아니고 중앙절벽 가기 전에 작은 절벽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대충 살펴보고 저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저쪽을 건너가서 저쪽 정상이 맨 우측에 절벽이니까 일단은 이거 대충 살펴보고 저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와, 이제 날씨가 기온이 한 20도 정도 올라오니까 짐차도 더웁습니다. 산행하다가 이 야상 잠바를 벗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도라이 삭대 날린 거나 떨어져 있는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절벽 아래쪽하고 중간 턱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하얀 삭대가 하나 있죠. 이건 도라지 삭대입니다. 큰 삭대는 없어도 일단 자원에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또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꽤 굵죠, 삭대가. 이거는 중급 이상의 삭대가 됩니다. 이거는 삭대 아래 또리가 꽤 굵잖아요. 어디 있었을까요? 이 위에 아니면 저 위에 풀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위에 있었을까요? 일단 이거는 삭대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이 중급 정도 사이에 도라지 삭대가 나오네요.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아까 저 올라오면서 저 좌측 절벽에 작은 절벽 하나 보고 오늘 우측에 첫 번째 절벽으로 왔습니다. 지금 이 수직직벽 아래도 살펴봐야 되고 이 위쪽 턱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길이 있을까? 위로 올라가면 길이 없지 싶은데 일단은 이 중앙 턱이 있으니까 이쪽도 살펴보고 이 아래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절벽은 꽤 좋게 나옵니다. 자, 한 20m의 절벽이 꽤 좋게 나오는데 땅에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도라지 이쪽에는 도라지 자원이 없을까요? 저 위에 턱들은 그래도 꽤 중간중간 있는데 아직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입니다. 좀 더 살펴보고 저 본절벽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인 중앙절벽 아래까지 왔습니다. 요 커브 틀면 그 아래 이쪽 절벽에서 가장 높은 절벽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거 중간에 턱들도 꽤 좋으니까 요 아래쪽하고 중간 턱 같은 거 대충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저 그 옆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시간 만에 드디어 오늘 가야 할 본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좀 전에 황구가 오늘 절벽 중에서 이 가장 좋다 했잖아요. 경사도 좋고 높이도 좋고 턱들도 상당히 좋다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꽤 굵은 가는잎 도라지 삭대가 있습니다. 자 잎이 전반적으로 가늘죠. 이 가는잎 도라지입니다. 그리고 이 삭대 아래 뚱치가 꽤 굵거든요. 이 도라지가 굵은 겁니다. 어디서 날렸을까요? 이 근처 아니면 저 위일까요? 자, 이 상태는 꽤 좋죠. 자, 두 번째 절벽에서 도라지가 없길래 야, 잘못 왔나 싶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삭대들도 꽤 준수하거든요. 자, 이 턱에 자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그 큰 삭대들이 또 있는지. 자. 조금 전에 이 절벽 아래서 괜찮은 삭대 두 개 보고 이 위쪽 턱에도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또 올라와 봤습니다. 올라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 작은 삭대. 그래 크진 않는데 이 아래 뚱치는 괜찮거든요. 이런 삭대가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저기 10시 방향 저 7m 앞에요. 자 저기 나뭇가지 아래 옆에 걸린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나오죠. 저기 있습니다. 자, 저게 도라지 삭대인데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 나무에 걸쳐 있는 이 삭대 한번 보시죠. 야, 이것도 한 중급 삭대 정도는 됩니다. 이 도라지 아래 또리가 꽤 다 굵네요. 삭대는 되게 크지는 않지만은 이 아래 또리가 굵습니다. 아래 또리가 굵어야 도라지가 굵게 나오거든요. 야, 더 큰 삭대들도 있지 싶은데 일단은 더 이상 보이진 않네요. 본 시즌에 와서 로프 타고 찾아봐야 됩니다. 통벽에 있을 확률도 많고 그렇네요.
자, 다시 이 아래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 아래도 작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일단은 뭐,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장소인 이 중앙절벽 아래까지 왔습니다. 절벽 높이는 한 20m. 자, 여기가 오늘 중앙절벽인데, 아래 중간턱하고 저 위쪽에 아직 나뭇가지 같은데 도라지 삭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저기 11시 방향 7m 앞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살짝 보이는데 일단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턱에 올라오니까 이게 아까도 봤는 게 살짝 보이는 게 도라지 삭대 맞습니다. 이것도 아주 굵진 않지만은 중급 이상의 꽤 좋은 삭대가 시방이 둘, 넷, 여섯, 여덟, 한 열세, 네개 정도 시방이 있는 그런 삭대가 있습니다. 완전 초대물 삭대는 아닌데, 중급 이상의 삭대들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는 잎 도라지이기 때문에, 이런 도라지는 삭대가 그래 안 굵어도 도라지가 꽤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옆에 한번 보시죠. 여기도. 저 위쪽에 아니면 중간턱에는 흙이 없거든요. 저 절벽 난간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 시즌에 와봐야 찾을 수 있겠죠. 자, 요 삭대 두 개입니다. 자, 이제 요 절벽 사이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산할 길도 찾아야 되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9시 방향 한 7m 앞에요. 자, 저 위에 도라지 삭대 같은 것이 나뭇가지 사이에 중급 삭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자원이 있기는 꽤 있는데 아주 큰 진짜 초대물의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고 올래요. 일단은 본 시즌에 와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아래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맨 중앙절벽은 30m는 더될것 같네요, 보니까. 그때 와서 로프 타고 이 중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으면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도 보호등이 아닙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야, 이 보호등이 상당히 어렵겠는데. 일단은 본 시즌에 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 아래 있다가 이 본절벽에 한 중앙턱까지 올라오니까 여기 또 괜찮은 삭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원은 또문또문 있거든요. 그리고 산은 또 올라오니까 저 건너편 있는 산에 또 절벽을 또 보여주기 시작하네요. 저 건너편 절벽도 한국과 또 가봐야 할 장소입니다. 야, 저것도 가려면 한참 시간 내야 될 긴데, 저 보시죠. 저 건너편 산 정상하고 저기도 절벽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 이 산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대충 살펴보고 빨리 하산길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44분이거든요. 내려가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리기 싶은데 지금 산행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하산길을 잡을게요. 자, 지금 내려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 내려가면 절벽 사이에 갇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지금 밑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절벽 정상 치고 뒤편으로 건너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절벽에 자라는 부추입니다. 부추, 두메부추라는 부추인데 지금 씨앗은 다 없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보통 밭에 심은 부추도 첫 올라오는 첫 순은 사위에게 놔준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벽에 자라는 부추니까 얼마 정도 좋겠습니까? 이게 절벽에 자라는 두메부추입니다. 이게 생긴 건 부추라도 엄청나게 약성이 좋은 겁니다. 이게 먹으면 그 산마늘하고 맛이 비슷합니다.
약간 쓴맛은 안 나는데 마늘 맛이 이래 나거든요. 약간 아린 맛도 나고. 이게 절벽에 자라는 두메부츠입니다. 삼부츠하고는 비슷한데 좀 틀립니다. 자, 이제 거의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으니까 빨리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생각보다 진입로가 꽤 멉니다.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이제 하산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50m, 한 40m 앞에 삼륜 바이크가 지금 갑니다. 가는데 저게 생각보다 코너링이 상당히 좋네요. 이 커브길에 황구가 못 따라 잡을 정도로 이 코너링이 상당히 좋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저 세 바퀴라서 좀 불안정해가지고 코너 트는 게 좀 불안하지 않겠나 싶은데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잘 좌우로 잘 틉니다. 저 오토바이가 잘 타는 사람이 잘 타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오토바이 자체의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코너링 자체가 하여튼 상당히 특이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답사경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성지도에 황구가 거리 제기를 치니까 시간이 정상까지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작은 능선 지나서 한골 건너고 또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상 산행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오버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산행 계획을 짜시면 그 위성 사진 보고 카카오 앱에 그 위성 사진 누르면 거리 제기가 있거든요. 거리 제기 누르면 그 차에서 출발지에서 거리 제기를 누르면 그 뭡니까 능선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탁탁탁 찍으면 거리가 대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거리 전체적으로 예상 산행로와 예상 산행 거리와 그리고 예상 산행 시간을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 거리로 내가 갈 산까지 거리 찍어버리면 직선 거리거든요. 아무 그 굴곡이 없고 경사 없는 상태에서 거리가 500m 나오지만은 능선 타고 이렇게 굴곡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거리는 한 배 정도 나옵니다. 배 정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또 경사도 있고 또 이렇게 높낮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리는 직선 거리보다 한 곱하기 한 2에서 3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는 곳에서 아주 초대문에 삭대를 얻었지만은 이 가는 도라지에 꽤 괜찮은 삭대들이 그래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대물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봄 시즌에 가면 그때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황구가 집에서 도라지 삭대를 보고 갈 장소를 황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5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초대물 삭대가 있는 곳이 한 8군데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중급 이상의 삭대가 또 한 3분의 1, 그 다음에 중급 좀 안 되는 자원만 좀 있는 것도 한 3분의 1. 일단은 초대물을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15곳 반 넘게는 있으니까 하여튼 뭐 봄에 하여튼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게 과연 통벽이 있을지 캘 만한 자리 있을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은 그러나 일단 초대물의 자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좋죠. 그래서 진짜 프로라는 것은 산행을 뭐 버섯 시즌만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절벽에 도라지를 보러 가니까 황구가 도라지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최고가 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본 시즌에 가서 또 뭐 40m나 60m 로프 가지고 가서 또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황구도 뭐 며칠 동안 뉴스도 안 보고 기분도 개꿀꿀합니다. 황구도 보니까 하여튼 뭐 절벽에 도라지 꽃이 피고 지기를 5번 정도 하면 또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황구는 또 황구 할 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또 봄이 오면 또 최강의 도라지를 찾으러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즌이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황구는 계속 새로운 장소로 한번 가서 또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리고 산은 올라가 봐야 합니다. 올라가면 위성사진이 안 나오고 안 보이는 등고선상에 안 보이는 절벽들도 또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자리도 오늘 또 한 두 자리 정도 한국가 또 찾아놨으니까 그쪽도 또 계획 짜서 한번 가볼게요. 저축한 곳이 한 25곳 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봄에 얼마만큼 좋은 도라지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앞에 또 조선 최고의 귀물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왕국아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